출연한 데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하는 여성 4인조 락밴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전 멤버들 사진이고 저희 작업실이에요. 녹음하기 전에 데모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는데요. 영신 언니, 친척 언니분이 에스테틱 하시는 곳이신데 주셨어요. 예, 여기는 저희 합주실이에요. 예.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락스켓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 데뷔 6년 차 니아를 만나보자. 두 달 만에 모처럼 행사가 들어온 날. 모든 작업이 다 셀프로 이루어지는 열악한 환경. 오늘 멤버들 모처럼 이루어진 행사에 좀 들뜬 것 같은데요. 자, 파이팅을 외치며 공연을 시작해볼까요? 고대에 오르는 니아 멤버. 니아 멤버들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하는 팬들은 단 두 명. 오랜만에 행사였는데 좀 사람 많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 싶었죠. 오늘 정말 멤버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단 두 명의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주를 언제나 뭐 많을 수는 없잖아요, 관객분들이.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쉽긴 한데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오래간만에 소속사 사장님과 회식을 하는 니아. 뭐 조촐하게 뭐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라. 후회하지 마세요. 관객 동원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근데 저희가 그때 도달을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못 받고 무료 공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처럼 맛있는 음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